전문가들이 인정한 가장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완성된 날짜가 알려진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 하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백성의 문자가 되기까지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내가 늙음밖에 할 일이 없어 언문을 만들었겠느냐? 여봐라! 영정 이 자들을 옥에 가두어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인물이 한글 사용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공표한 지 50일이 지난 1444년 2월. 내가 맞는 언문을 두고 정작 경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 상소문에 이름을 올린 자들을 모두 들러하라! 한 장의 상소문이 올라온다. 보낸 이는 최만리, 정창손, 하위지 등 총 7명의 집현전 학자들. 특히 최만리는 집현전의 실질적 수장인 부재학이었다.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는 상소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전하, 언문을 쓰게 되면 누가 한자를 익히려 하겠습니까? 이는 사대주의를 거스르는 오랑캐와 다름없는 바, 언문이란 그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중국의 한자를 놔두고 왜 한글을 써야 하느냐는 것. 명분은 명나라와의 관계였지만 당시 글자는 양반층의 전유물. 백성이 글을 배워 똑똑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과인이 언문을 만든 것이다. 백성들이 글을 쉽게 쓰고 익히도록. 백성을 위한 일을 반대하니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한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해 한글 사용에 반대한 7명의 집현전 학자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 이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와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통설을 뒤엎는 것. 그렇다면 전하, 소유는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래, 들어가 보거라. 언문 창제 작업을 공론화했다간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 될 게 뻔하니 누구도 모르게 나 혼자 끝내야 할 일이다. 한글은 세종의 단독 비밀 프로젝트. 세조실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세종은 믿을 수 있는 최측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아라, 이 천자를 언문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그래, 그래, 맞다, 맞아. 익히는 데 어렵지 않았느냐? 너무도 쉬웠사옵니다, 아바마마.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글을 알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세종의 아들, 훗날 문정이 되는 이양이었다. 실제로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군, 규, 쾌, 업, 즉 군왕과 용왕이 기뻐하는 과부였다라는 의미의 글을 남겨놨는데, 여기서 군왕은 임금인 자신을, 용왕은 왕세자인 문정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문정이 한글 창제에 일조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렇듯 집현전 학자가 아닌 문정의 도움을 받아 세종이 완성한 한글. 한글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조선의 글자가 된다. 그런데 내 모든 백성에게 구하노니 앞으로 언문 사용을 절대 금하노라. 이를 어긴 자에겐 피해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한글 사용을 금지한 조선의 왕이 있었다.
이놈이 내 어머니 피에 찬성하고 보기마저 반대한 놈이랬다. 넌 너의 목을 베어 어머니의 복수를 할 것이다. 폭군 연산군.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피와 연관된 이들을 숙청하면서 핏빛 폭정이 시작된다. 그러던 어느 날 기공께서 이곳까지 무슨 일입니까? 중전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것이 아니라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중전 신씨의 오빠 신수영이 연산군을 찾아와 한 통의 편지를 전하는데. 간밤에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규라는 자가 심부름을 보내왔다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는 사라졌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감히 나를 욕보이더니. 그것은 한글로 적힌 석장의 투서. 연산군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여색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연산군의 생모 태비윤 씨 때문이니 남아있는 윤 씨의 친족을 몰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산군은 그 즉시 신수영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규를 잡아들이는데. 다시 묻겠다. 어찌 그런 편지를 쓴 것이냐? 억울합니다. 전 하늘에 맹세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진짜 이름을 대면서 그런 망언을 옮기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이규. 연산군은 투서를 작성한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뭔 일이래? 응? 투서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면 배 500피를 하사하겠노라. 막대한 재물을 현상금으로 내걸어 고발을 독려한 것은 물론. 잠만 말고 앉아서 쓰기나 해! 한글을 쓸 줄 아는 백성들에게 모두 글을 쓰게 해 투서와 필적을 조회하기까지. 하지만 이것도 아무 말 아니었어도 이딴 일은 없었을 터. 앞으로 그 누구도 업문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 범인을 잡지 못하자 급기야 한글 금지령을 선포한 연산군. 한글을 쓰다 잡히면 차명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한글을 쓴 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맞았으며 한글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엄중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훈민정음 관련 자료를 비롯해 한글로 쓰인 수많은 책이 불태워지거나 소실됐다는 것.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1940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한 권의 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믿을 수가 없군요. 훈민정음 해례본 진짜가 확실해요. 놀랍게도 그 책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다. 재밌는 고서들이 한가득이네. 어? 이런 명당이 있을 줄이야. 이건 뭐야? 훈민정음. 설마 이 귀한 게 여기에? 1940년 서예가 이용준이 처가 종택의 서고를 구경하다 발견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창제 목적과 원리, 용례 등을 설명한 책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그 존재만 언급돼 있을 뿐 그때까지 누구도 해례본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이용주는 자신의 스승이자 국문학자인 김태준을 찾아가는데. 실록에 언급된 헤레본이 확실해.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이렇게 놔둘 책이 아닙니다. 이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딱 적당한 사람이 하나 있다. 김태준은 자신을 만날 때마다 훈민정음을 이야기하던 한 남자를 떠올린다. 반갑습니다. 전영필입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 24살의 나이에 800만 평이 넘는 땅을 포함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조선 최고의 부자 중 하나로,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에 거액을 주고 일본인 수집가로부터 신윤복의 화첩을 사오는 등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품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건 훈민정음값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하니까요. 전영필이 건넨 돈은 무려 10,000원. 당시 물가로 기와집 10채가, 현재로는 30억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런데 헤레본 공개 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용준이 처가 종택의 서구에서 발견한 헤레본에는 가문의 가보임을 알리는 도장이 찍혀있었는데. 아, 가만. 이거 그대로 가져갔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이용준이 헤레본을 몰래 가져오느라 해당되는 장을 일부러 찢었고, 이를 보고 나는 과정에서 쉬울 이를 볕양으로, 귀 이를 어조사 의로 오타를 낸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공개된 훈민정음 헤레본. 이로써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사실로 밝혀지며 한글 연구도 활발해지는데, 1997년에는 헤레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